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리학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볼 사주는 배우자 문제, 그리고 사업, 일에 대한 문제를 질문한 사주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은 마음에서 이런 사주라면 어떻게 답변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자 사주입니다. 일주가 갑오일주입니다. 갑오. 갑오. 전간에 갑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여자가 양간을 가지고 있으면 파워, 힘, 에너지, 기운이 있다. 오. 사주에서 일주에 식신상관을 갖고 있다. 식상을 가지고 있다면 배우자 자리에 자식이 앉아 있다. 이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그 말은 뭔가 좀 순서가 좀 틀어져 있다. 배우자 자리에 자녀가 앉아 있다는 것은 배우자가 앉을 곳이 없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러므로 중년 이후에 갑오일주를 갖고 있거나 남자들은 갑신일주를 갖고 있는 경우, 여자들은 갑오일주. 이렇게 있을 때는 중년 이후에 부부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다. 이걸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어난 달을 보니까 경신달이다. 달에서 보니까 편관이지요. 편관. 그러니까 배우자를 상징해 준 것이 간녀지동으로서 예, 이 사주에서 천간에 투출되어 있다.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보겠죠. 이럴 때이 글자만 가지고, 이네 글자만 가지고도 아하, 이 사주가 여자 사주에서 이렇게 강한 기운을 갖고 관이 이렇게 강하게 있으면은 반드시 조절할 수 있는 화가 필요하다. 화가 깨지거나 깨진다는 것은 이 화의 기운 자체가 깨지는 것은 수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충이 들어올 때 이때는 배우자 문제에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고비를 겪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계묘. 63년생입니다. 63년생. 1960년이니까 지금 57세가 됐네. 58세. 58세. 63년생. 57세. 계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계묘, 경신, 갑오. 자, 사주에서 갑목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경신 편관이 있고 여기는 인수, 정인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계수는 임수의 뿌리를 좀 가지고 있구나. 근데 화의 기운 자체가 좀 약하다. 시를 보니까 정묘시입니다. 정묘. 이게 이제 사주가 격이 성립이 됐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여자 사주에서 갑오일주를 가지고 있다. 중년 이후에 배우자 문제에 좀 어려움이 있겠다. 이럴 때, 관 자체가 이렇게 강하게 형성되어 있을 때는 이 기운이, 화기운, 식신과 상관이 관을 견제해 주는데, 이 견제 세력이 약할 때 부부가 이혼하거나 사별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육친을 관계해 보니까 정인이네, 정인. 어머니가 할머니 자리에 앉아 있다. 할머니 같은 엄마다. 이렇게 볼수 있고, 이것은 편관. 배우자 남편을 이야기해주고 여기서 상관을 이야기해준다. 자녀를 이야기해준다. 전간에는 잘 지금 표현이 돼 있어요. 갑목 자체를 가지고 경금이 있고 정화가 있으니까 굉장히 잘 구성이 돼 있다. 근데 지지를 보니까 여기에서 화의 기운 자체하고 묘파를 가지고 있다. 오, 미, 신. 공역도 하나가 미자도 참고해 보시라. 묘신 귀문관사를 가지고 있고 원진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묘파를 가지고 있고. 자, 지지를 보니까 육체는 우리가 이것은 비견이다. 그리고 신은 편관. 그다음에 식신 상관이다. 이렇게 보고 상관. 그다음에 비겁 이렇게 봅니다. 비겁이네. 비겁. 비겁. 사주에서
상관 자체를 좀 눈여겨봐라. 일주에서 상관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자녀를 가지고 있다. 뿌리는 여기에 두고 있다. 12운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운성. 12운성. 간묘는 인묘니까 건 왕에 해당이 된다. 왕 자체, 왕하다. 신은 절에 해당이 되고 절태양. 오는 병사에 해당이 됩니다. 사. 이것은 건 왕에 해당이 된다. 사주에서 전체 흐름을 보고 12운성에서는 잠깐 참고를 해보자. 그런데 여기에서 사에 해당이 되는 것과 절에 해당이 되는 것을 좀 눈여겨보자. 사주에서는 이 절과 사에 해당이 되는 것을 좀 보고, 그러면 12운성도, 12운성 말고 12신살도 보자. 12신살. 해묘미 사막을 끌어당기자. 해묘미. 여기서 보니까 묘니까 장성살 이렇게 봅니다. 장성살. 신이니까 신오미 신 겁살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오니까 오미 육해살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그리고 묘니까 장성살에 해당이 된다.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야 합니다. 12신살까지 12운성까지는 암기해서 언제든지 이렇게 놓고 전체 흐름을 읽어볼 수 있어줘야 한다. 자, 여기까지는 일단 적어봤고, 그 다음에 12 운성, 12 신사를 봤으니까 이 사주에서 뭘 봐야 하느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대운을 놓고 보자. 대운. 대운. 대운의 흐름이 7대운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개니까 경신, 신육, 임술, 개해, 갑자, 을축, 병인, 7, 17, 27, 37, 47, 57. 자, 현재 57. 여기에 지금 현재 이 대운으로 이제 지금 입하고 들어와 있고, 지금까지는 을축대운에 현재까지 있었다. 10년 정도는 을축대운에. 근데 을축을 놓고 보니까 이 사주가 해자축 북반계로 지금 계속 갔다. 이렇게 봐야 돼요. 북반계로 가니까 여기에서 이 사주에서 배우자에 대한 걸 질문했는데, 배우자를 보면은 배우자가 금의 기운을 이렇게 강하게 왕성하게 가지고 있는데 이럴 때 화가 좀 견제를 해줘야 하는데 사주에서 27세에서 37세, 37세에서 47세 사이에 이때 37세에서 47세 사이에 얘를 파괴를 시켰다. 그러면 이때는 뭐냐? 부부가 깨졌을 것이다. 이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때는 깨졌을 것이다. 자, 그 다음에 47에서 50세 축 들어오니까 축은 1년 중에서 가장 춥고 냉하던 기운입니다. 축이 들어오면서 실질적으로 정축 자체를 입고시킨다. 이게 자녀 문제를 갖고도 마음고생하지만 화기운 자체를 약화시키니까 경금과의 기운 자체가 또 악화된다. 그러면 뭐냐? 이 사이에도 여러 가지 남자 문제에 대해서 갈등과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다. 이 시기에 많은 남자를 만나도 소개를 받고 만났어도 이때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제대로 성립이 되지 않았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러면 배우자 운은 이 사주는 여기에서 분석할 때는 굉장히 약하게 형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53세부터 병인대운이니까 화의 기운 자체가 이 약한 세력이 조금 강한 세력으로 형성이 된다. 인호술 합을 하고 정과 병이 뿌리를 줄 수 있는 근거지, 원조 세력을 만나니까, 원고를 만나니까 경금 자체가 일방적으로 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균형과 조후를 이루게 된다. 그래서
57세부터 67세 사이는 이 사주는 배우자, 남자 문제에 대해서는 좋은 배필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때야말로 그물을 쳐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물을 쳐라. 남자의 그물을 쳐라. 그물을 친데 어떤 사람들이나 짱짱하고 괜찮은 사람이 들어온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더군다나 배우자 자리에서 인오술 합을 갖고 들어오니까 묘파가 없어지고 이 사주에서 균형감을 이루니까 사주에 정말 좋은 운의 흐름을 타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일단 이것은 굉장히 상승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두 번째 사업에 대한 문제는 어떠냐, 일에 대한 문제. 갑목 자체가 병화를 만난 것은, 병화를 만난 것은 식신이니까 어떤 일을 벌렸을 때, 어떤 일에 대한 추진을 했을 때 종업원과 손님을 몰고 오는 글자다. 그리고 인오술 합을 가지고 있고 인묘가 그래도 같은 기운을 국을 형상하니까 이때는 병인이 들어오면서 이 세력 자체가 굉장히 강건해진다. 강건해지니까 이 갑목 자체는 식신상관의 균형과 관과 인수의 기운 자체가 균형을 이루게 되니까 이 갑목 자체는 최고의 좋은 운을 맞이하게 된다. 이걸 사주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주 전체 통틀어서 이제 57세 들어와 있는데 앞으로 이 10년간 이 사주는 굉장히 탄탄대로의 길을 걸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한 사주입니다. 그래서 양쪽 다 두 가지를 다 취할 수 있다. 좋은 남자를, 배우자를 다시 만날 수 있고 사업적으로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찬스가 왔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꽃 피는 기운이 들어오겠죠. 갑목 자체에 꽃이 피고 들어오니까 사주에서의 균형과 조를 이루니까 어떤 흔들림과 어려움에서도 늘 좋은 결실을 맺게 되는 어떤 구조로 이렇게 지금 들어오고 있다. 30년간이란 북방계열이 들어오면서, 북방계열이 들어오면서 이 사주의 흐름을 굉장히 약화를 시켰는데 여기서 들어온 이 10년에서는 홈런을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사주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 사주가 마음껏 한번 해보십시오. 마음껏 한번 내지르고 가십시오. 이렇게 상담한 사주입니다. 자, 검증을 해보자. 이렇게 병인 대운이 들어왔는데 과연 이렇게 탄탄대로를 걸을 수 있는가 검증도 한번 해보자. 자, 병화가 떴다. 천간에서 병화가 떴다. 병화는 갑목에게는 식신을 상징해주고 병화가 뜨면 이 개수 자체가 비를 상징해 주는데 비가 일단은 멈추게 된다 이렇게 보겠죠. 자, 그리고 경과 병이 되면 이것은 빛이 보석 위에 비치는 형상이니까 남편에게 비석이, 아니, 그 빛이 비추는 격이니까 이때는 균형감을 이룬다. 그런데 왜 균형감을 이룬? 병자가 들어올 때는, 병자 대운이 들어왔다면 얘는 빛으로서의 힘을 발휘하지를 못하는데 또 병신이 들어와도 해당이 안 되고, 오로지 이게 병인의 뿌리를 갖고 들어오는 강렬한 힘이기 때문에 경신과 맞짱을 떠도 괜찮다. 이때는 인신상충이 휴관 것을 파괴하고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를 일으키는 충이다. 변동을 일으키는 충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더군다나 충을 하고 바로 인오술 합을 하니까 그 이상의 진행이 되지 않고 바로 멈추는 형상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잠시 소동은 있어도 결실은 평화로움을 찾는 그런 유형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병갑, 병정, 원군을 만난다. 그래서 식신, 상관을 함께 취하게 된다 이렇게 본 거죠. 인이 들어오면서 다시 갑은 인에 들어오니까 12운성에서 강한 자기의 세력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뿌리가 튼튼한 기운을 가지고 들어온다. 이걸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전반적인 이 운의 흐름에서는 지지에서도 충분히
이 간목 자체, 지장가에 있는 간목이 신 속에 있는 경금과 잘 조화를 이루면서 모 속에 있는 정화까지 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그거 어느 것 하나 버릴 수 없는 굉장히 좋은 하모니를 이루고 있음을 사주에서는 볼 수가 있다. 그래서 검증 결과 이 정도다면 성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상담한 사례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 사주를 가지고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